TV조선의 굿모닝 정보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 뇌혈관과 관련된 내용으로 출연하러 가고 녹화하러 가고 있습니다. 사실 혈관 건강에 대해서 뭐 고지혈증 같은 약을 먹거나 뭐 그런 의학적인 방법도 있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. 혈관이 안 좋은 분들이 대부분 비만이거나 이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유산소 운동 같은 걸 꾸준히 하셔서 체중 관리를 잘 하신다면은 사실 큰 지병이나 가족력이 없으신 분들은 혈관 건강을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. 결국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체중 관리, 뭐 운동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데 대부분 현대인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. 앉아 있으면 당연히 내장 지방이 쌓이고 내장 지방이 쌓이면 혈관에 지방이 축적돼서 혈관이 안 좋아지니까 자꾸 일어나는 습관을, 요새는 사무직인 분들도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서서 책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렇게 자꾸 서 있는 습관이 일단 중요하고 되도록이면은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다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죠. 1년에 한 4, 5번 정도 섭외가 오는데 이게 한 몇 달 만에 가면은 예전 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긴장이 약간 돼요. 가면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요 최근에는 방송 출연 몇 달 동안 안 해가지고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약간 긴장이 좀 되네요. 드시고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스코틀랜드입니다. 네. 스코틀랜드는 한번 내보세요.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쓰러지면 또 정말 사람들이 그냥 막 놀래고 그러는데 평소에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식단 관리도 좀 열심히 하시고 해서 정말 각자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되겠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저한테 그렇게 혈관이 나쁘다니. 저도 정말 열심히 지금 식단 관리를 하고 여러분들 하여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하게 또 정말 오래오래 장수했으면 좋겠어요. 네, 네 저도 바른 신경외과 화이팅! 바른 신경외과 최고. 감사합니다.